12월 31일 오늘의 역사. 1460년 장미전쟁 웨이크필드 전투에서 요크 공작의 군대는 국악인 군대에 완전히 패했다. 1835년 조지아에서 금이 발견, 본격적인 골드러시의 시작이 되다. 1853년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개즈던 영토를 구입하다. 1861년 미국은행은 금의 지불 중지를 지시했다. 1884년 A급 전범 도조 히데키가 출생하다. 1894년 녹두장군 전봉준이 체포되다. 1895년 조선 단발령을 선포하다. 1896년 필리핀의 독립운동가인 호세 리잘이 처형되다. 1917년 한국의 시인 윤동주가 출생하다. 1922년 소련이 설립되다. 1922년 영국 라디오 방송을 처음으로 개시하다. 1927년 아시아 최초의 지하철 도쿄 메트로 긴자선이 개통되다. 1945년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송진우가 사망하다. 1960년 경무대를 청와대로 개칭하다. 1970년 호남고속도로 대전 전주 구간이 개통하다. 1974년 비틀즈는 합법적으로 해산하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후였다. 1974년 한국의 방송인 이수근이 출생하다. 1975년 골퍼 타이거 우즈가 출생하다. 1984년 미국의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가 출생하다. 1989년 한국 외환은행법이 폐지되면서 KEB 외환은행이 민영화되다. 1995년 뮤지컬 명성황후가 초연되다. 1995년 방탄소년단 멤버 B가 출생하다. 1996년 서강대교가 개통하다. 1997년 대한민국에서 실시한 가장 최근의 사형일이다. 1998년 국회 교육위 교원정년 62세 법안을 통과시키다. 2000년 항저우 4호선 국제공항이 개항하다. 2003년 대한민국의 프로축구팀 인천유나이티드 FC가 창단하다. 2006년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사망하다. 2007년 만화 노블레스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시작하다. 2008년 LG 디스플레이 세계 최초로 480Hz LCD 패널을 개발하다. 2011년 사모아는 표준시를 24시간 앞당기면서 이날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2014년 감비아에서 군인 출신 무장 세력이 쿠데타를 시도하다.